자, 그러면은 이 대행 어떤지 한번 봅시다. 지금 우리 깡딜 친구에게는 그냥 진짜 미친듯이 그냥 깡딜 넣었고, 이게 지금 이게 대기 밸런스가 맞는지 보려면 올가 잡는 게 가장 낫겠죠. 다른 애들은 조금 그거니까. 자, 다른 부분은, 아 뭐야, 바로 올가네? 볼까요 이거? 피는 너무 약해. 이거는 난투. 보자. 신속보법, 얘는 신속보법 가르기. 그러니까 얘가 어그로를 좀 받아줘야 되는데, 보자. 고요한 밤을 이거 어그로 받고, 얘는 이걸로 받고요. 자, 그리고 얘는 난투가 낫죠. 피하고, 피한 다음에 이 정도는 그렇지. 좋아, 무난하고 여기까지는 맞고, 못 피하고, 뭐 저거는 못 피하지. 야, 씨, 야, 딜 마음에 든다 이거. 딜 마음에 든다. 그 다음 보자. 10% 확률. 자기 경우는 모든 주사위가 50% 확률로 강한데 체력 잃고. 야, 딜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. 한턴 가만히 있어야 되죠. 이거를 그럼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데, 이거 끌어오고. 아니 잠깐만, 저거는 그냥 잠깐은 맞을만하죠. 가르기 애매하구만. 야, 과판을 여기다 꽂는다고? 저거는 좀 위험한데? 역습으로 가져오고. 그럼 이거를 빼와야겠다. 아 잠깐, 가르기를 맞으면? 맞을만해. 응, 오케이. 피하고 맞고, 오케이, 이 정도면 잘 버텼어요. 잘 버틴다, 잘 버텨. 식탐, 얘는 속도 증가가 났죠. 옷 때문에, 옷 때문에 지금 속도 증가가 나. 보자, 이제 하나. 좋아, 이제 보자. 난투 하고, 침착하기는 뭘로 버티지? 역습으로 버티고요. 수호자를 써야 되는데, 여기다 쓰면 좀 애매하고. 얘랑 합 좀 볼게요. 수호자 쓰고, 여기는 그냥, 아 손풀기는 또 맞아야 되잖아. 그럼 여기 맞추지 마. 피하고, 피한 다음에 피하고, 탱킹 얘가 다 받아주면 되죠. 이거 한 8 정도 떠야 되는데? 8! 아! 아이, 뭐, 버틸만 해! 아야. 오케이. 야! 미친. 아이, 잘 가세요. 얘가 치력 몇이냐? 얘 뭐 피해는, 얘는 탱커니까 피해 감소가 낫죠. 둘 다 있죠. 맞아도 되지 않을까? 맞아도 될 거고. 얘가 지금 식탐이 세 번 이상 피격 맞으면은 바로 그 체력 잃잖아요. 그걸 노리자고요, 지금은. 아까 두 대 맞았지. 아이, 버텨. 버티면 해 이거. 좋아, 좋아. 유정 뺐어, 이제. 아이, 버틸만 해. 안 아파. 안 아파. 아니, 관통은 좀 아프다, 야.
아 손에 과판만 올려가지고 이게 난투를 써도 과판이 될 텐데. 됐고 쓰고. 이거는 다른 데서 어그로 가져와야 되죠? 아니 수호자가 아니고 전투 준비가 저거를 막아낼 수 있나? 일단 마음가짐이 맞고 얘는 최대한 안 맞는 게 낫긴 해요. 지금은 인내가 없어서 이게 후방 공격이 될지 모르겠어요. 맞고 때리고. 뭐야 저거? 뭔 효과야? 야, 책, 아, 야 이거, 아 이것도 좋아, 이것도 좋아, 이것도 좋아, 저것도 좋아, 저거 두 개 뽑으면은 한 턴에 저거 계속 쓸 수 있잖아, 한 턴에 한 번씩. 어, 이거 한 턴에 한 번씩 데코를 쓸 수 있는데. 과판은 잠깐만 역습이 날.. 잠깐만 지금 얘가 인내가 몇이야? 인내 위 그러면은 인내 2면은 이거 막을만 하거든? 아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? 응 못 피하고. 아 쟤구나. 아 쟤 저거 어 데미지 1 감소 그거 피하고 피한 다음에 확실히 좋구만. 어? 난투 한방이 좋네. 야 이거 효과 멋있는데? 야 진짜 그냥 어? 지금 맘대로 팬다 진짜 맘대로 패. 저게 효과가 지금 어디였지? 얘였나? 어? 얘가 뽑았나? 이게 3턴 동안이구나. 그러면은 야 한 번에 바다를 두 개 뽑아야 되네. 저걸 제대로 쓰려면은. 그렇지 탱커들은 쟤 뽑으면 좋지. 야 씨 그냥 센데 이거. 아니 모든 캐릭터면 아군도 영향 받아요. 네. 야, 이 센데 이거? 어우, 세다 이거. 얘가 요것만 좀 어그로 다른 데서 잘 토스해 주면 돼.